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무명의병을 만나러 가는 여행, 그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복재 선생님과 심철기 선생님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학술 운동조차도 현장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연구자들은 학술 운동은 연구실의 문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던 분이 이복재 선생님이에요. 심철기 선생님은 우리 역사학계가 좀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병 전공자가 한 서너 명도 안 된다 그러네요. 또 심철기 선생님이 현재 양평에서 의뢰를 받아서 양평 어병농사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복재 선생님이 하신 본인이 겸손해서 잘 표현을 안 하셨는데 가장 두 가지 확실한 거는 맥킨지 사진 장소를 찾는 기본적인 작업을 하셨고 또 새로운 의병 무덤을 찾는 기본적인 작업을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심철기 선생님한테는 이복치 선생님 하신 것을 좀 여러 가지 좀 연구 문헌적으로 같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심철기 선생님이 그 분야에 대한 논문을 최근에 많이 쓰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를 할때 세미나의 방식은 두 가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참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세미나 할때 30명 온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 50명 와봤자 뭐 있겠느냐. 차라리 저는 그 내용을 전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고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세미나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발표자 토론자만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저는 깊이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2015년에 이천년 승부선열 찾자는 정도 했고 올 초에 또 세미나 한 군데 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화문에 이런 광장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 왜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서 독립받은 분이 17,588명입니다. 얼마 전 통계입니다. 최신 통계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가? 우리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세방제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물론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만 우리가 독립된 건 아니에요. 국제관계가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있지만은 이 독립운동가가 중심이 된 거죠.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흘린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도 저 독립유공자를 저렇게 17,581명을 지금도 선정하고 심사한 일을 왜 하냐는 질문을 아무도 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906년부터 11년까지 의병전쟁은 1895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1906년부터 11년까지 일본군의 조선폭도 토벌지라고 하는 기록에 나와 있는 의병 전사자가 17,779명입니다. 이들 중에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17,588명보다 훨씬 많은 17,779명이 전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들을 갖다가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또 국가의 적재성과 우리 삶의 자세와도 관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니까 1,186명이 조선폭도 토벌지 확인되는데 저거보다도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인순 의병장 정도가 후기 의병 전사자이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지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침 미스터 션샤인이 있었고 미스터 션샤인에서 아까 본것 같은 사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저 사진 자체가 의병의 상징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의 주인공들이 전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찾고 저 사진 촬영 장소가 어딘가를 찾는 것으로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슈죠.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의병과 장소를 찾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맥킨지 사진입니다. 이 논문에 들어보면은 심재기 선생 글도 있지만 이복재 선생이 자기 나름대로 사진 촬영사 어딘가를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의병묘도 찾아서 조사 보고서를 쓰고 양근에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되어 강변에 돌이 많고 모래밭 평지에 이르렀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남한강가입니다. 남한강가에 섰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병을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오빈딜이라는데 여기 마을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했죠. 지금 우리가 사진 찍은 장소를 오빈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가에서 그 모래나 자갈이 가능한 거죠. 이 강가고. 이 사진이죠. 이 장소가 정말 그 장소인지 영상을 통해서 고정할 필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하고 여러분 이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능선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현재의 능선에 이 사진을 입혀본 거예요. 요게 현재의 그 오빈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보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맞는 건데 조금 더 고정하고 나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이미 이벽대 선생이 논문을 썼었지만 학계에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말하자면 맥킨지 사진의 장소를 찾았다 하는 이슈는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해결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사진의 주인공을 찾는 건 아까도 이벽대 선생도 이야기했지만은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사람들한테 무명의 병을 이야기했을 때 왜 기억 못하는가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야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상징물이 너무 없는 거죠. 뭘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려면 상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영웅이 있든지 특별한 사건이 있든지 유물이 있든지. 근데 무명의 병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건 혹시 지금 우리나라 무명의 병이 전사할 때 모습이 이렇게 자세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름이 남겨져 있고 전사한 이 몇 안 되는 무명의 병인데 이분들을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사진과 관련해서. 역시 현장에 가니까 이제 그 의병묘가 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제보를 해서, 한 10년쯤 전에 제보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 묘가 이제 묘비에 보면은 의병장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 답사 사진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유족은 그 정손자입니다. 정손자인데 그 정복동 할머니죠. 이분이고요. 이제 경기일보 팀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맞는데 이분은 이병도 씨입니다. 그런데 이 이백원이라고 하는 의병장의 그 손자가 하대례 씨인데 그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대례 씨인데 하대례 씨는 이백원이 생존할 때 살았던 분이니까 하대례 씨는 아주 정확하게 이백원 씨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그 하대례 씨가 이제 손자고 그 다음에 증손자 뿌리니까 아주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대례 씨가 꾸며냈을까?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동학농민 운동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얼마 전까지도 시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 하대례 씨가 유언을 남겼다. 하대례 씨가 나이 들었을 때 많이 아팠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에 반드시 비석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각 그 집안에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세우고 그때 이제 좀 묘를 좀 손도 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제 하여튼 마지막까지 의심을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몇 개 정도 빼놓고는 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한 일이 뭐냐면은 무명의 의병을 찾고 그 묘까지 찾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0만이 그 이름을 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늘과 산천총무만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무명을 찾는다 했는데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신이라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하여튼 좀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무명병 지원 사업에 있어서 두 번째 상징적인 일을 해냈다. 첫 번째는 사진의 장소이고 두 번째는 저 묘이죠. 마지막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영국 런던 윈스턴 미스턴 사원에 가면은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데요. 이게 영국 무명용사의 묘인데, 요 밑에 한 명의 무명용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명의 무명용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무명용사를 대표하는 한 명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개선문 아래에 용사의 불인데 여기도 한 명의 프랑스 병사가 잠들어 있어요. 무명의 의병과 용사를 한 명을 찾는 것은 사실은 달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이 궁극적으로 무명의 탑을 사람들 안 가는 구석에 세우는 일은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구청사에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고 단순히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부리고 참여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좀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됐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